특별히 이제 더 어머님 해주신 얘기 중에 기억에 남는 얘기는 없으세요? 옥중 생활할 때 하시는 얘기는데 그 가끔 불려 나가셨대. 네. 어머니가 아, 네. 간수한테 네. 불려서 이제 따구를 많이 맞아가지고 따구를 많이 맞았대요. 그래가지고 한쪽 귀를 고막이 터졌어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귀에서 이쪽 귀에서 한쪽 귀에서 고름이 나오고 그랬다고. 돌아가실 때까지. 네, 그런 고문을 당하신 거예요. 어머니가 이제 운동 그 자꾸 대들거니까 야 뭐 맹인의 주제에 뭘 무슨 뭐 네가 무슨 운동이냐 그러니까 내가 눈은 멀었어도 마음까지 멀었느냐 그러고 대들고 그랬다. 이제 그 말이 이제 그 독립운동사 여성 독립운동사 이런 데 한 두세 군데 나오더라고요. 있습니까? 네. 아. 시각장애인이 감옥에 가 있으면 어떻겠어요? 감옥 안에 감옥이지. 그렇죠? 감옥 안에 또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로지 정신으로서 이제 그 견뎌냈겠죠, 어머니가. 정신력으로. 이거는 어머니가 쓰시던 안경인데 이게 90몇 년이지 100년 정도는 됐을 거라고 봐요. 돌아가실 때까지 쓰시던 안경이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조그만해 안경이. 근데 중간중간 아버님이 뭐 자주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오셨을 땐 좀 어떠셨어요? 자주 오신 적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저기 아버지 저기 면회 가신 적 있어요. 네. 면회 갔는데 저는 이제 어려서 이제 아버지가 얼굴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모자 같은 거 뭐야 그 빛 저기 빛 이렇게 어떤 그 왜 이렇게 모자 이렇게 예, 뭔지 알겠습니다. 예, 그 예전 그 일제 시대에 예, 지푸레기 지푸라기로 모자, 이렇게 예, 지푸라기 얼굴을 모자, 다 예, 가린 예 지푸레기 그 모자 이렇게 쓰고 이렇게 오시는데 예. 하여튼 그 사람들 참 대단해요. 양말도 안 신기고 신단발도 안 신기고 그거 쏜 것만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조부님도야 아버지다. 예, 예. 줄줄이 이렇게 나오라고 그래갖고 보여주는데 그러고 이제 여러 사람 많이 보여줘요. 그렇게 하던 게 나쁜 놈들이야.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인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저 사람이 너희 아버지다 그렇게. 그래서 남편은 알아보잖아요. 아무리 뭐를 썼어도. 그래서 이제 우리 막 어리는 거 뭐 알았나요? 뭐 모르지. 그러니까 그런 세월 살았어요. 옥고를 치르시고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여기 발 이렇게 위에 상처가 잔뜩 나갖고 그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무슨 일을 시키면은 저기 맨발로 이렇게 어떤 때는 진짜 남자들 그냥 다 벌거벗겨가지고 이렇게 이런 거를 놓고 이렇게 뛰면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 이름 부르면서 나 암흑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뛰어서 너무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예를 들면 한겨울에 추울 때나 이럴 때 예. 뭐 사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예. 그 여기 상처를 잔뜩 뭐 동상도 걸리시고 예. 상처 입고 그러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벌거벗고 말하자면 이걸 뛰어넘으려니까 다 벗겨가지고 이렇게 일제 때 그렇게 얼마나 저 진짜 고생이 뭐 저희가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예, 심하셨겠습니까? 예, 예, 예. 예. 저 아득한 세월이 흐진
사람 속을 저 모래도 걸었네. 긴 꿈이었다면 더덥게도 잊을까. 대답 없는 길을 나 외롭게 걸어왔네. 푸른잎들 돋고 새들 노래를 하던 들의 옷에 경기 어여쁜 시간은 지나고 고마웠어요 스쳐간 그 인연들. 뭐 연해주에 가면 뉴스 리스크라고 있는데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였던 그 최재형 선생님이 마지막을 보낸 곳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1920년 4월 참변 당시에 최재형 선생님이 이 우스리스크 집에 있다가 일본군에 끌려가서 총살당하시거든요. 이 소비에스카야 언덕이라는 이 우스리스크 이 언덕이 최재형 선생님이 돌아가신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왜 추정이냐면 일본군들이 최정 선생님을 처형한 다음에 죽였다고 얘기해 주지도 않았고 가족들한테 시체를 인계해 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 언덕 어딘가에 그냥 묻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랑 비슷하죠. 네. 왜냐하면 이런 독립운동가의 대표적인 인물들을 무덤을 쓰게 되면 그게 또 우리 독립운동의 중심지가 되니까 그거를 우려했던 거죠. 윤봉길 의거지는 상해잖아요. 근데 윤봉길 의사가 돌아가신 곳은 일본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상해는 기억하지만 윤봉길 의사가 돌아가신 일본은 잘 기억 못해요. 지금 그 자위대 군대 안에 있거든요. 그 사형터가. 일본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냐면 그 윤봉길 의사 돌아가신 장소가요. 그냥 계단가예요.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이제 아무도 모르게 거기다 묻어버린 거죠. 그래서 한동안 거기를 밟고 다녔죠, 사람들이. 그러면 그 계단을 밟고 올라가면 자기들 전쟁에서 죽었던 전몰자 기념비들이 쫙 서 있는 곳이 나와요. 철저하게 윤봉길 의사를 아주 욕보이게 하려고 그런 이제 그런 곳에다가 이제 안매장을 한 거죠. 네. 근데 다행인 거는 윤봉길 의사는 찾았지만 안중근 의사는 아직도 못 찾고 있잖아요.